막날 막날이야 막날. 오케이 막날 다 했어 다 했어. 막날이야. 점수를 고급까지만 올려놓으면 집으로. 뭐야 야. 어? 처음 시비 거는 앤데? 어 뭐 싸닥심 날려줘야지. 오케이 뭐 샵댁이네 이것도. 싸닥심 가감이나 한번 날려줘야지. 빵은 못 되지. 단방 특별히 의심스러운 일은 없었다. 뭐야 뭐 별게 없네. 휴식해야겠다. 딸이 착하게 되었다. 오케이 잘했지. 딸이 휴식 한번 하고 교육시킨다. 2번 검술 상급 교육시킨다. 검술 상급 2번 용돈을 줘서 한방에 싹 스트레스 다 풀고 검술 상급을 올려야 돼. 진짜 이거 빨리 상급으로 올려야 돼. 아, 안 올라가네. 검술이 고급으로 안 올라가네. 여기까지 안 되면 포기하겠다. 검술 안 되는 거 좀 여기까지 안 돼.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고. 어? 검술 고급! 야씨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 때가 왔습니다.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드디어 야 여기 점점 몸매가 점점 좋아지는데? 제 무투장의 모든 걸 다 휩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새끼들 이거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일단 항마력을 좀 올려볼까? 항마력. 아이고. 항마력을 싹 올리고 혹시 마법 쓰는 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마력을 싹 올리고 마지막 바캉스 아빠랑 함께하는 마지막 바캉스 우리 티모랑 같이. 오케이 티모랑 함께하는 마지막 바캉스 나서스와 티모가 함께하는 바캉스 가겠습니다. 아우 오늘 진짜 엔딩을 보내 이걸. 5시간째 이거 하고 있어 지금. 5시간째 이번에 초코스를 마치고 중급으로 갑니다. 신학 중급 코스로 갑니다. 근데 검술 왠지 고급 이상 있을 것 같지 않아? 고급 이상은 나는 솔직히 이제 못하거든. 고급 이상은 난 늦었지 이제는. 고급 이상은 안 되는데 왠지 고급 이상 있을 것 같아, 그지? 휴식을 준다, 바캉스. 일을 시킨다. 이제 그 이상 있을 것 같아.
산으로? 어디로 갈까? 바캉스 어디로 가? 바다로 가야지. 네. 부녀가 함께 가을바다에 놀러갔다. 이렇게 아빠랑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아빠랑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네요. 아, 여러분들. 아, 이게 지금 여름이라서, 아, 여름이 아니라서, 가을이라서 이게 비키니를 안 입었네, 얘가. 이게 날짜 따라서 옷이 다르네. 안타깝네, 여러분. 안타깝네요, 상당히. 마지막 팬서비스 한번 하고 끝나나 했는데. 아이씨. 싸워야 돼, 얘랑. 어쩔 수 없어. 싸워야 돼. 이제, 저기, 수학제 이제 하잖아. 곧 하잖아. 수학제 마지막 우승하고 끝내자. 이제 3개월 남았다, 진짜. 아, 이제 2개월, 3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전사평가 올렸고, 올해분의 봉급 나왔고요. 수학제 드디어 세이브하고 갑시다. 우리 수학제 드디어 수학제입니다, 여러분들. 5시간 동안 기다렸던, 갑니다. 수학제 갑시다. 가자.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무술대에 갑시다. 와타방님 반갑습니다. 가자! 테마쉬야! 오케이. 대진표 한번 뽑아봐. 대진표 나와봐. 대진표 나와봐. 아니타랑 계속하네, 아니타. 카산드라, 아니타. 이제 내가 이기지, 아니타. 너랑 차원이 다르지, 나랑. 차원이 다르지. 야, 야, 왜 이렇게 잘 피해? 뭐야, 이게? 야, 얘는 뭐, 수치랑 별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모든 수치가 내가 다 월등한데 왜 이래? 아, 뭐야! 아니, 원래 못 이기게 돼 있는 거야, 이거? 헐, 참. 아, 미치겠네, 야. 야, 이거 게임이 못 이기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운명의 날이네요. 운명의 날. 8년이 꿈과 같이 나왔다. 나서스의 딸 티모도 어느샌가 18세가 되었다. 18. 그것은 과연 아가씨 정말 여행을 떠나시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티모씨, 국왕패하는 당신을 장군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직업이 뭔데, 그래서, 최종 직업이. 너는 틀림없이 나서스님의 아이다. 그리고 티모에게도 결혼의 날이 왔다? 아, 결혼했어? 아씨. 그 정확한 직업이 뭔가요, 딸내미? 아, 용사야? 아, 딸내미도 똑같이 용사된 거야? 아, 똑같이 용사됐네. 그리고 나서스요. 그대의 딸 티모는 원래는 천계의 아이. 성인 되면 불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대의 노력을 봐서 이대로 지상에 천수를 다하게 하지. 그런대로 좋은 아버지였네. 티모 나서스. 혈액행 A. 탄생일 1200년 12월 25일. 마갈굴 토선지. 체중 52.43kg. 신장이 152.21cm밖에 안 돼? 뭐가 문제였던 걸까? 아, 마법력으로 걔를 죽였어야 되는 건가?
아빠. 여러분들, 아빠와의 관계 5. 아빠와의 관계 5. 나 미치겠네. 아빠와의 관계 5야. 최다 실행 농장.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힘들다. 아, 여러분들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저기 여기서 방종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무슨 게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공지를 띄우겠습니다. 방송국에든 뭐 카톡방이든 공지를 띄울 테니까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출근이, 럴줄이, 그 다음에 우리 루비, 그 다음에 루팡이, 빠짐이, 사뮤, 동구리, 몽실님, 레버님, 부터형, 우리 왕경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호 콩돌기님까지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홍추인님 반갑고요. 자, 우리 일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푹 쉬고, 여러분들 다들 푹 쉬시고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방송할게요.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